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의 군 지휘 통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. 외국 인사에게 개방된 사례가 거의 없는 미 국방부의 핵심 시설입니다.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함께 추구하자고 강조했습니다. We will move forward together. I look forward to charting an ambitious path to advance our shared priorities in the Indo-Pacific. 실제 공동성명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며 중국의 군사적 위험을 견제하는 내용이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. 또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명시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분야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시사했습니다. 중국이 반발해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. 최근에 그 판호도 좀 풀고 게임도 풀면서 팔려든 것을 지연시키거나 그게 통과가 쉽게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써서 시간적 장벽을 둘 수 있죠.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언급은 빠져 그나마 러시아와의 관계의 부담은 덜었습니다.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미국을 선택했다는 인식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가 대외정책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.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대중 대러 관계 관리는 과제로 남았습니다. KBS